휴식, 홈핑할 수 있는 공간?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포근한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요. 그림자가 무서운 거 나타날 수 있고 귀뚜라미 소리, 얘가 오리를 먹었군. 내추럴 라이프, 시티 라이프. 성인들도 바퀴 달린 거 좋아요. 사랑해요. 와, 문부터 멋있네요. 그러네요. 근데 나르 씨 궁금했는데 네. 지금 아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4살 됐어요. 오, 이쁜 나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아이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여섯 번째 의뢰 내용입니다. 집안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우리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놀이방 인테리어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맘때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뛰고 구르고 이런 거 그쵸, 좋아하니까 그쵸.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없지만 아, 조카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아. 열심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네. 네. 오, 깔끔하다. 좀 자유롭게 그쵸? 놀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비어있는 방이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좀 쉽게 우리가 인테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약간 하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포근한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요. 아, 네네. 네.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놀거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몸으로 놀아도 좀 안전한 약간 그런 공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 같이 함께 사용할 이번 제가 라이브 커머스 때 소개할 제품 짜잔! 오! 오, 이거 금방 오셨네요. 보세요. 네. 아! 시몬스 N32 토퍼 매트리스 슈퍼 싱글 사이즈입니다, 여기. 말이 토퍼지 되게 두께감도 있고, 네. 딱 앉았을 때 단단하기도 해서 되게 생각보다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일 것 같아요? 오, 잘 모르겠어요. 26년이래요. 아. 짧죠,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루에 3분의 1을 저희가 이제 그쵸. 누워서 보내잖아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26년이라고 하지만 네. 그게 이제는 7시간이나 8시간 잠자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적대요. 특히 애엄마들 애만 울면 또 깨야 되지. 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수면의 진짜 질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랑 놀다가 낮잠 자기 좋은 매트리스 토퍼예요, 진짜로. 맞아, 낮잠 잘 때 같이 누워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애가 좀 더 잘 자거든요. 제일 좋은 편은 뭔지 네. 알아요? 이동이 쉬워요. 맞아요. 제가 방금 그냥 슬라이딩해서 갖고 들어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기 놀이방, 안방, 거실. 맞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보통 아이가 있으면은 이게 할머님들이나 약간 좀 애기 봐주시러 가끔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저희 집도 엄마나 시어머니 자주 오시는데 이런 게 이제 놀이용으로도 사용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손님 매트리스로도 쓰면 진짜 그쵸.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좋은 건요 친환경 소재. 그 라돈 프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시몬스. 시몬스 사랑이에요. 자, 안방 침대 매트리스 네. 바꿔야 되는데 시몬스 연락 주시. 오늘도 레이디스 퍼스트 하실래요? 또 제가 먼저 하나요? 부담 되신다면 제가 네. 먼저 하고요. 제가 그럼 좀 더 부담을 가지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할까요? 네, 캠핑장 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그 느낌을 네. 살리고 싶어서 이 매트. 네네. 네. 토퍼. 이것도 예쁘다, 토퍼도. 그쵸. 텐트를 사용할까 말까 했는데 솔직히 네.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인들도 네.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뭔가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 나잖아요. 홈핑장으로 만들었죠. 완전 컨셉이 딱 잡아서 뭔가 아예 딱 이렇게 해버리는 게 네. 멋있고 색다르고 제대로 된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더스까지 가서 이 인조 잔디를 보고 애들 가구 좀 네 군데 갖고 그래서 진짜 뭔가 네. 이런 공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애가 4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풀한 약간 밖이랑 관련된 거 공룡도 있지, 공도 있지, 식물 이런 조명. 이거 밤에 그쵸, 아늑하죠. 불 끄고 이렇게 딱 돼있으면 그 다음에 진짜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시면 너무 좋죠. 딱 두 개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블루투스 놓고 귀뚜라미 소리 밖에
그럼 진짜 밖에서 캠핑하는 기분. 아 진짜 기분. 장난이다. 네. 생각난 아이디어가 네. 장난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림자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불을 깜깜하게 해놓고 벽에다가 뭔가 이렇게 쏴서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여기 빔스 비춰서 재미있는 영화 같이 보면 잘 아늑하게. 아, 좋죠. 그래서 휴식 홈핑할 수 있는 공간. 아 여기서 낮잠 잘 때 이거 탁탁 이렇게 누워서 자면 그쵸. 더 아늑하고 가끔씩 그림자가 무서운 거 나타날 수 있고 그쵸.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부담이 돼요. 왜요?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뻥치네. 내가 어릴 때 진짜 네. 이런 방을 갖고 싶었거든요. 아, 저의 컨셉은 브라이언 씨는 약간 캠핑, 숲속 이런 거잖아요. 저는 약간 도시. Natural life, city life. 우리 동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 알죠? 네. 자이 아파트입니다. 자이 TV 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들이 있고 시장이 있고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거예요. 오! 이 아이디어 좋다. 스티커로 이렇게 다 집을 네. 지었네요. 구멍을 뚫거나 뭔가 붙이거나 이런 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손쉽게 꾸몄다가 뗐다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입니다. 글씨! 네네. 자석판인데 이런 거 애들 정말 잘 갖고 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자 공부할 때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러그에 네. 도로 모양 러그를 깔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면서 나 여기서 놀고 싶었어. 네네. 도로가 있으면 정말 네. 이렇게 뭐 지나가 뭐 삐뽀삐뽀 차가 지나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갖고 놀거든요. 도로에 대한 가르쳐줄 때 그냥 재밌게 책에서 보는 것보다는 놀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마세요. 뭐 파란 불일 때 가세요. 뭐 이런 것도 그쵸, 알려주면서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차 가지고 한번 놀이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인들도 바퀴 달린 거 좋아해요. 저는 애쉬 여기 이제 호수를 건너서 여기는 공원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네 있고 악어도 있고 잠깐 공원에 네. 악어가 있나 흔히? 미국 스타일로 네 얘가 오리를 먹었던 약간 이제 좀 뭔가 공원에 이렇게 놀러 가는 느낌으로 네네. 해서 볼풀은 그냥 이제 키즈카페 가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안에 들어가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제가 이 스무스 네. 퍼퍼 위에 이렇게 좀 쿠션을 놨어요. 뛰거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뛰어 놀 수도 있게 이렇게 한번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앉아봐도 돼요? 네네. 저 샴페인 한 잔 주세요. 저 페디큐어도 좀 부탁합니다. 원래 책장은 이 집에 있던 그쵸, 건데 있었던 거였죠? 친구가 책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바로 빼서 이렇게 약간 볼 수 있게 공원 옆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생각해요. 이게 도시니까 이제 이 컬러가 약간 바다 컬러랑 유사한 약간 베이지, 약간 옐로우 이런 컬러잖아요. 눈에 띄는 그런 좀 뭔가 색깔이 들어간 인테리어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브라이언 씨 하셨던 것처럼 네이비 컬러 선택해서 이렇게 꾸미셔도 될 것 같고 나는 좀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느낌의 그런 걸 만들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기본 토퍼 활용하셔도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미국 영화들 보면 피크닉 하잖아요. 네네네. 피크닉 블랭켓 같은 느낌. 그렇네요. 네. 저희가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날 요 커버가 증정 나가고 제가 사용했던 거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럼 애가 크면은 이 매트리스 활용도도 나중에는 시몬스 침대 아니어도 이것만 올려놓으면 나만의 시몬스 침대가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엄청 되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진짜 비싼 침대 산 것 같은 그쵸? 그런 효과 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서 되게 애기 클 때까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될 것 같아요. 시몬스 N32 시몬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기술 노하우로 또 만들어낸 3단 자비로 거실에 놓으셔도 되고 맞고 손님 오시면 손님 매트리스로 사용할 수 있고 차박할 때 차에도 깔아서 이걸 옮기는 거 되게 편해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3월 13일 8시 우리 CJ 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쇼에서 아이를 위한 편안함 시몬스의 N32 토퍼 매트리스 슈퍼 싱글 정상가 68만원에서 우리가 또 35% 할인까지 되고요. 플러스로 우리 부티나는 생활 단독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5% 쿠폰에 7% 카드 할인 플러스 10% 적립까지 가격 미쳤어요. It's crazy. 풍성한 혜택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핑크체크 요거 슬프죠. 이거 증정까지 나가고요. 1 플러스 1 더블 세트로 우리가 20만원 상당의 비스코 베개 2개까지 추가합니다. 저의 부티나는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떻게 한번 오늘 마지막 편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마지막이라 한번 말하지 마요. 부트난 생활은 시즌 2, 시즌 4, 5, 6, 7, 8, 9, 10까지 찍어야 돼요. 10년 동안 해야 돼요. 10년 동안 해야 우리도 벌고 좀 살죠. 네. 와 좋다.